네, 안녕하세요. 이대희 감독입니다. 오늘 옛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파닥파닥 투자바드로 다녔을 때 얘기랑 또 어떻게 해서 2D 애니메이션으로 처음에는 파닥파닥을 2D 애니메이션으로 기획을 했었거든요. 이 2D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해서 3D 애니메이션으로 됐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. 파닥파닥 기획했을 때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2D 애니메이션으로 기획을 했었어요. 이제 배경 같은 경우는 좀 3D로 어느 정도 작업할 생각은 있었는데 캐릭터나 이런 부분들은 2D 애니메이션으로 생각을 했었고 저도 2D 애니메이터 출신이기도 하고 워낙에 좀 좋아했었어요. 그런 2D 감성이라 그럴까? 그 당시 지금은 사실은 뭐 3D나 2D나 그런 구분이 별로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3D 기술력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따뜻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 애니메이션적인 그 그림 같은 따뜻한 감성을 지브리 스튜디오의 감성 같은 어떤 그런 감성을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툴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당시에 이제 3D로 나온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딱딱하고 CG 같은 느낌이 차갑고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캐릭터 같은 좀 느낌을 받았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획을 해서 이제 투자를 받으러 다녔죠. 처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기획을 하고 들고 다녔던 게 이제 이렇게 이 책자랑 이렇게 DVD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녔거든요. 열어보면은 뭐 제 간단한 프로필하고 트레일러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샘플 이 애니메이션의 톤이 어떨 것이다 이런 샘플 영상을 여기다 담았었고 이 책은 파닥파닥의 스토리를 이 그림책의 형태로 수채화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이런 얘기다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림책으로 만들었었어요. 뭐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이 구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컨셉아트처럼 그대로 나와 있죠. 이렇게 고등어 쪽으로 갔다가 진영으로 갔다가 넙치 쪽 진영으로 갔다가 이런 아이디어도 그대로 담겨 있었고 거의 뭐 이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이거를 투자 받으러 다니려고 이거를 만들었으니까 거의 영화의 그 컨셉 아트가 그대로 담겨 있고 거의 고등어 죽어 있죠 이런 근데 어쨌든 이런 수채화 감성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. 거의 그 넙치 가는 장면 이게 꽤 그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 여기 담긴 2D 영상을 지금 보면 조금 허술하긴 한데 당시에 이제 제가 작화를 해가지고 했던 건데 한번 보실래요? 조금 뭐 지금 보니까 좀 부족하긴 한데 많이 저렇게 들고 다녔었는데 근데 이제 완벽히 실패했죠. 한 100군데 정도는 아니었고 한 70-80군데 정도는 다녔던 것 같아요.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 몇십 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. 한 받을 수 있을 만한 데는 뭐 정말 뭐 일반 애니메이션 회사 같은 데도 다 뭐 OEM 회사 같은 데도 가가지고 투자 의향이 있냐 이 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작품인데 난 정말 단 한 군데도 관심을 안 보이고 다 노우 했죠. 아무도 식용 고등어가 주인공인 그 애니메이션은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. 니모처럼 좀 밝고 또 귀여운 캐릭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걸 누가 보겠냐. 안 된다 절대. 그 다 한국에서 다 다녔는데 100% 실패를 한 거죠. 근데 또 포기 안 하죠 제가. 이 또 우기가 또 생기더라고요. 저처럼 이렇게 좀 눈이 처진 사람이 좀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기가 생기더라고. 다 나쁘다, 안 된다 막 이러니까 나 만들어 보여주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3D 하시는 분하고 저 컬러링 하는 분하고 저랑 세 명 있었는데 스튜디오에 계산을 해봤어요. 투자를 안 받고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만들면은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작화 다 하고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나오더라고 계산이. 그 타이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죠. 제가 저 작화한 거를 바탕으로 저 혼자 이제 하면은 완성이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하고 뭐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미
하지 뭐 15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당시에 이제 제가 되게 존경했던 그 리처드 윌리엄스 애니메이터죠. 감독 겸 그 애니메이터 서바이벌 키트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소수의 팀으로서 이렇게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, 10년 동안 이 요염공주와 도둑이라는 지금 이런 필름인데 이런 걸 작업을 하셨다는 또 그 정보를 알고 있었어. 그리고 또 제가 되게 좋아하던 작품이었는데 그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. 프레드릭 백 작가죠. 감독님이 한 30년 넘게 혼자서 그 저 파스텔로 이렇게 그려서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신 걸 보면서 되게 못할 게 뭐냐, 15년 정도야 뭐 껌이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어. 그래서 나중에 한 5, 6년 만에 됐을 때 뭐 동료가 물어보면 되게 오래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내 생각보다 빨리 됐네 라고 생각했었어요. 처음에 한 15년 이렇게 할 생각이었었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원 사업 같은 걸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.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컨텐츠 진흥원에서 당시 지원을 좀 받았었어요. 그 산학 협력하는 건데 근데 그 지원을 받으면은 한 1년 반인가? 어쨌든 그 시간 정도에 완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.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,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었죠. 근데 이제 그 3D 슈퍼바이징 하던 그 친구가 3D로 하자, 다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, 그 해결책을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근데 3D 느낌이 너무 싫고 잘 안 나올 것 같았어요. 그 캐릭터는 특히 배경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만들었던 이제 배경인데 사실은 뭐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쓸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굉장히 그 밀도도 높고 또 2D 애니메이션 그 앞에서 보신 필름처럼 잘 붙더라고요. 이게 그 저 페인팅으로 이렇게 그때 잘 해가지고 3D 맥스로 뽑은 그거였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게 과연 될까, 아무리 뭐 그 친구가 3D로 하자라고 이제 이건 이제 2D 처음에 이제 합성 테스트 했던 건데 네.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과연 가능할까,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.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지. 그 처음 기획 의도의 그 차가운 느낌이 되게 싫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본인이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리깅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 그 보여주더라고.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 영상인데 보여주더라고. 그래서 보실까요? 이런저런 표정을 다 할 수 있다, 본인이 이렇게 2D랑 별 차이 없이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외곽 라인도 그대로 나오면서 2D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 하는데 막 이렇게 고민하는 척 하다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속 내심으로는 이제 엄청 다행이다라고 싶었죠. 사실 그 대안이 없었거든. 선택에 할 수 있는 게 없죠. 뭐 아무리 2D로 하고 싶다 그래도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해가지고 3D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시간 안에 완성을 했죠. 이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작품을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제가 온전히 사실 처음에는 잘 못 보고 있었던 연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애니메이터적인 시각에 많이 머물려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작화를 하고 그 표현하는 거가 잘 돼야 잘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3D로 넘어오면서 제가 그 3D 툴로 애니메이팅을 안 하고 정말 연출만 보게 되면서 온전히 연출가로서 뭐가 나와야 되고 뭘 봐야 되는지 냉정하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그 작업 제가 2D 애니메이팅을 했을 때는 못 봤던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연출가로서 되게 많이 제가 성장하게 됐던 것 같아요.
책이 이게 두 권밖에 없는데요. 제가 사실은 그 1000명 구독자가 됐을 때 약간 이벤트를 했어야 되는데 어영부영 저도 너무 정신없게 그게 1000명이 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좀 뜬금없이 갑자기 이벤트를 하긴 좀 그렇고 5000명 구독자분들이 됐을 때 그걸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을 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별로 없는 거니까 희귀 아이템이니까 파닥파닥 그림책 성인용 그림책이죠 이거를 나중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어쨌든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